대관 수리공로 위장의 전 여자친구의 집에 들어가 부모님을 죽이고 엄마인 척 메시지를 보낸 대학생과 망망대해 한가운데 자신을 배회한 20대 관광객 총 4명을 살해하고 바닷속에 빠뜨린 70대 어부. 저녁을 석 달 앞두고 부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을 벌인 뒤 무장한 채 사령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군인까지. 나이와 직업, 범행 장소와 수법, 범행 대상까지 모두 다른 이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으니 바로 21세기에 사형을 선고받은 사형수라는 것입니다. 1997년 이후 단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된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 들어 사형이 선고되는 건 극히 드문 일이 됐는데요. 사회에서 살아 숨쉬면 안 된다는 사형을 선고받은 이들, 대체 어떤 짓을 저지른 걸까요? 21세기 최악의 살인, 그 세 가지 사건을 소개합니다. 2014년 5월 19일 오후 5시 30분 대구의 한 아파트. 손에는 공구함을 들고 등에는 백팩을 맨 남성이 나타납니다. 엘리베이터에 탄 그는 연두색 수첩을 꺼내 적어둔 네모를 확인하는데요. 수첩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띵동띵동 계세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보일러 배수관이랑 화장실 배수관 점검 때문에 왔습니다. 5분에서 10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첩의 다른 장에는 1층부터 9층까지 같은 동세대의 호수가 적혀 있었는데 그 옆에 사인이 되어 있기도 했죠. 남자가 내린 곳은 4층. 그가 배를 누른 집에는 중년의 부부가 있었고 대관을 점검하러 왔다는 그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집안에 들어간 남자는 안방 화장실로 가 배관을 살펴보기 시작했고 곧 부부 중 아내를 불러 도와달라고 부탁하는데요. 이후 배관 수리에 대해 얘기하던 그는 갑자기 아내의 얼굴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화장실 문을 걸어잠갑니다. 그리고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하죠. 거실에 있던 남편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안방 화장실에 갔다가 아내가 살해당한 현장을 맞닥뜨렸고 집 밖으로 도망치기 위해 현관 쪽으로 달려가는데요. 하지만 남편은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고 남자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현관문 바로 앞에서 살해당하죠. 잠시 후 남자는 피투성이가 된 남편의 몸 위에 밀가루를 뿌렸는데 흐르는 피를 응고시키기 위해 미리 준비해둔 거였습니다. 대관 수리공의 멘트와 배수관 점검 확인 사인을 적어둔 수첩, 스프레이, 몽키 스패너와 칼이 든 공구와 자신이 다칠 경우를 대비해 챙겨온 소독약과 붕대까지. 남자는 아파트에 오기 전부터 치밀하게 살인을 계획한 거였죠. 끔찍한 살인을 벌인 후에도 남자는 이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마시는가 하면 죽은 중년 여성의 가방을 뒤져 현금 2만 5천 원을 챙기는데요. 목적은 돈이 아닌 그녀의 휴대전화에 있었습니다. 남자는 휴대전화로 엄마인 척 자신이 죽인 부부의 딸에게 연락을 하는데 야근을 한다는 그녀에게 줄 게 있다며 귀가를 재촉하죠. 중년 부부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그들의 딸까지 집으로 불러들인 이 남성은 25살의 잔 씨. 살해당한 부부의 딸이자 남자가 기다리던 여성은 당시 20살이던 윤 씨로 장 씨의 전 여자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석 달 전인 2014년 2월 대학교에서 동아리 회장과 동아리원으로 만난 둘은 연인 사이로 발전했지만 장 씨의 폭력으로 인해 헤어진 상태였는데요. 그냥 막 때렸대요. 막 손으로 막 주먹으로 그리고 UFC처럼 그 막 올라타서 목도 조르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엄마의 메시지를 받고 집에 도착한 윤 씨. 현관문을 연 그녀의 앞에 쓰러져 있는 아빠가 보였고 장 씨는 윤 씨를 끌고 작은 방에 데려가 가둡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 리 없는 윤 씨는 엄마는 어디 있냐, 아빠를 살려달라, 119를 부르게 해달라고 애원하는데요. 장 씨는 어머니는 살아있다고 말했고 부모님을 지키려는 그녀의 절박함을 이용해 몹쓸 짓까지 저질렀던 겁니다. 장 씨는 다음날 동이 틀 때까지 윤 씨를 가둔 채 이 모든 게 너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거듭 얘기하는데요. 데이트 폭력을 가한 사실이 알려지며 장 씨는 학교 동아리 회장직을 그만두게 됐고 부모님에게 혼인하기도 했는데 이게 모두 윤 씨 때문이란 거였죠. 이후 장 씨는 9시간 동안 갇혀있던 윤 씨에게 아버지의 시체를 보여줬고 이성을 잃은 그녀는 자해를 시도하다 결국 베란다에서 뛰어내립니다. 아파트 화단에 떨어진 윤 씨는 경비원에 의해 발견됐고 병원에 실려가는데요. 그 사이 범행 현장에서 나온 장 씨는 떨어진 윤 씨를 확인한 뒤 사람들이 오자 그 자리를 빠져나가죠. 이후 장 씨는 집 근처 마트에서 술과 안주, 칼을 산 뒤 자취방에 돌아갔고 술에 취해 자고 있다가 검거됩니다. 말씀 좀 해주시죠. 조사가 시작되자 장 씨는 전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살해한 것이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아예 부인했고 무기징역을 받아 죗값을 치르게 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의 예상과 달리 재판부는 장 씨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러자 장 씨는 1심 재판에서는 단 한 장도 내지 않았던 반성문을 67장이나 제출하는데요. 이어진 재판에서도 사형,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며 사형을 확정합니다. 대법원은 그가 치밀하게 살인을 계획했다는 점과 범행의 잔혹성, 반성하지 않는 점, 재범 우려가 있다는 점 등 10가지 이유를 판결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복수하겠다며 그녀의 부모님을 살해한 장재진. 올해 32살이 된 그는 민간인 최연소 사형수로 이름을 올렸으며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2007년 9월, 평화롭던 보성 바다에 한 달 동안 네 구의 시체가 떠오릅니다. 9월 3일 보성해수욕장 건너편에 있는 고흥 앞바다에서 20세 여성 추모 씨가, 이틀 뒤에는 등량면의 한 선착장에서 21세 남성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거였죠. 인근 지역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둘은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는데요. 발견된 추 씨의 시신에는 별다른 외상이 없었지만 김 씨의 몸에는 터지고 찢긴 상처가 여러 군데 나 있었고 발목도 부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타살 증거를 찾지 못했고 추락사나 동반 자살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죠. 그렇게 3주가량의 시간이 흐르고 9월 26일 또다시 시신이 떠오르는데 24세 여성 조 씨였습니다. 이틀 뒤에는 23세 여성 안 씨의 시신도 인근 바다에서 인양되죠. 조 씨와 안 씨는 수도권 지역에 사는 직장인과 간호사로 추석 연휴를 맞아 함께 보성으로 여행을 온 평범한 20대 청년들이었는데요. 둘의 몸에는 멍과 출혈, 찍힌 듯한 상처가 나 있었고 특히 조 씨의 목에 전형적인 목졸림 자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체가 발견된 뒤 경찰은 관내 선박 350여 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수상한 선박 한 척을 발견했는데요. 조 씨와 안 씨가 사라진 추석 연휴에 한 무등록 선박이 출항을 했던 거였습니다. 문제의 선박은 1톤 규모의 작은 어선이었고 내부를 수색하자 피해자의 신용카드와 볼펜, 머리끈과 머리카락 등이 발견됐는데요. 선박의 소유주는 보성 토박이인 70세 어부 오 씨였습니다.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검거된 그는 사망한 여성들이 배를 태워달라기에 태워줬다가 바다에 빠져 사고로 죽어버린 거라고 진술합니다. 하지만 죽은 두 사람의 마지막 행적에는 오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증거가 있었는데요. 바로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이들의 문자를 받은 사람은 30대 여성 이 씨. 안 씨와 조 씨가 사라진 날, 이 씨는 보성에 함께 온 남편과 길이 엇갈려 전전긍긍하던 중 우연히 둘을 만납니다. 덕분에 휴대전화를 빌려 남편과 통화를 했고 다시 합류할 수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몇 시간 뒤 남편의 휴대전화로 경찰을 불러달라는 문자 메시지가 왔고 곧바로 신고한 거였습니다. 배에서 발견된 증거의 문자 메시지까지 빼도 박도 못하게 된 어부 오 씨는 마지못해 범행을 인정합니다. 자백을 받아낸 경찰은 앞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들에 대한 신문을 이어가는데요. 오 씨는 그들을 본 적도 없다며 혐의 자체를 완강히 부인합니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 난항을 겪던 상황에서 진실을 밝혀줄 증거가 기적적으로 발견되는데요. 한 어부가 낚시를 하다 주웠다며 경찰서에 카메라 한 대를 가져왔는데 숨진 여대생 추 씨의 것이었습니다. 어렵게 복원된 카메라에서 오 씨와 그의 선박이 찍힌 사진이 나왔고 결국 오 씨의 거짓말이 탄로나게 됩니다. 살해당하기 직전 119에 걸려왔던 네 번의 신고 전화도 결정적인 증거가 됐는데요. 예, 해본다. 전문가가 성문을 분석한 결과 범인의 목소리에서 60대 이상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발견됐고 오 씨의 목소리 녹취에 비교하자 목소리의 주된 공명과 스펙트럼의 기울기가 일치한 겁니다. 또 신고 전화 속 선박의 엔진 소리 역시 오 씨의 선박 엔진 소리와 같은 것으로 판명이 납니다. 두 여성과 대학생 커플을 살인한 범인으로 밝혀진 오 씨. 만난 적도 원한 질 일도 없을 20대 젊은 청년들을 죽인 이유가 만지고 싶어서였다고 말합니다. 만져보고 싶어서요? 누구를요? 아가씨요.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8월 31일 대학생 커플은 항구에서 출항 준비를 하던 오 씨에게 배에 태워줄 수 있냐고 물었고 이들을 태운 오 씨는 30분 정도 배를 몰아 자신의 어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변을 벌이는데요. 바다 한가운데서 남자친구인 김 씨를 배 밖으로 밀어 빠뜨리고 추 씨에게 추행을 시도한 거였죠. 오 씨는 갈고리가 달린 어구, 삿갓대를 김 씨에게 휘둘러 배에 올라오지 못하게 했고 추 씨에게 추행을 시도했다가 저항하자 같이 죽어버리라며 배 위에서 밀어버렸다고 합니다. 조 씨와 안 씨 역시 여행 중 항구에서 마주친 오 씨의 배를 얻어 타게 됐고 그
그의 어장을 갔다 돌아오던 중 갑자기 오 씨가 안 씨를 추행합니다. 두 여성은 힘을 합쳐 그에게 맞섰고 셋은 뒤엉켜 몸싸움을 하다가 다 같이 바다에 빠지게 됐는데 오 씨는 헤엄을 쳐 다시 배 위에 올라왔고 뒤이어 배에 타려는 이들을 바다로 몰아내 죽게 한 거였습니다. 범행 사실이 모두 밝혀지고도 오 씨는 공짜로 태워준다니까 좋아서 탄 사람들이 문제라며 죽은 사람들보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내가 더 아프고 불행하다라고 말합니다.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오 씨에게 1심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하는데요. 이어진 재판에서 오 씨의 변호인은 사형과 무기징역형 사이에 대체 형벌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사형제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고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은 이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5대 위헌 4로 사형제는 합헌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2010년이 돼서야 오 씨의 사형이 확정되죠. 오 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저지른 일에 충격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는데요. 올해 84살인 오종근은 국내 최고령 사형수가 됐으며 사건은 영화 실종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습니다. 21세기 최악의 살인, 그 마지막은 2014년에 일어난 GOP 총기 난사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을 일으켜 가장 최근 사형을 선고받은 임병장입니다. 3시간 전쯤인 저녁 8시 15분쯤 강원도 고성군 동부전선의 육군부대 GOP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군당국은 이 부대 소속 임모병장이 수류탄을 투척한 뒤 실탄 10발을 난사하고 달아났다며 현재 이 임모병장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의 최고 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며 부대가 위치한 고성뿐 아니라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 총기 난사 사건은 전역을 단 석 달 앞둔 병장이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았는데요. 2014년 6월 21일 주간 경계 근무에 투입됐던 임병장은 오후 8시경 근무를 마칩니다. 이후 복귀를 위해 동료 7명과 집결해 있던 그는 두꺼운 물건이 있다며 근무했던 초소로 발걸음을 돌리죠. 몇 분 뒤 돌아온 임병장의 손에는 수류탄이 들려있었고 그는 안전핀을 제거해 동료들이 모여있던 쪽으로 수류탄을 던집니다. 그리고 혼란에 빠져있던 동료들을 향해 사격을 시작하죠. 파편상을 입고 피신 중이던 간부와 생활관으로 도망치는 병사들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고 도주하는 길에 마주친 이들에게도 총격을 가하는데요. 10분 동안 무차별적으로 이뤄진 이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부대를 이탈한 임병장은 총과 실탄 수십여 발을 갖고 있었고 군은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킨 뒤 임병장을 찾기 위해 9개 대대 규모의 병력을 투입합니다. 수색은 이틀 동안 밤낮 없이 계속되는데 이 과정에서 5인 사격이 발생해 2명의 군인이 총상을 입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지 36시간 만인 6월 23일 오전 8시경 군은 한 야산에서 임병장을 발견합니다. 가족들까지 나서 총을 버리고 투항하라고 설득했지만 그는 어차피 돌아가면 사형이라며 스스로에게 총구를 겨눈 채 아슬아슬한 대치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펜과 종이를 달라고 한 임병장은 유서를 적은 후 자신의 가슴에 총알을 발사하고 쓰러집니다. 즉시 체포된 그는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총알은 심장을 비껴가 어깨 위로 빠져나왔고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했지만 목숨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선 곧 전역을 앞둔 병장이 왜 이런 일을 저지른 건지 그 이유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고 심지어는 간첩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고 하죠. 이후 임병장이 썼던 유서가 공개되며 총기 난사 사건을 벌인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나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그들에게도 잘못이 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는다는 말이 있고 어린애들이 장난삼아 개를 괴롭히거나 곤충이나 벌레를 죄의식 없이 죽이는 것처럼 자신이 하는 행동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는지 그들은 헤아리지 못하였다.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사단장을 비롯한 지휘관들은 줄줄이 해임됐고 GOP 내 관심병사 150여 명은 후방으로 보직 변경됐다. 하지만 임병장이 따돌림의 주동자로 지목하며 유일하게 고소한 이중사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요. 당시 육군검찰부는 이중사가 임병장을 별명으로 부르거나 개머리판을 잡고 끌고 가게 하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장난으로 한 것이고 임병장도 이를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며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려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석 달 뒤인 9월 18일에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는데요. 이때 사망한 군인들의 유가족 대표는 임병장을 용서했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아들을 둔 사람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임병장을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자식들도 용서하고 땅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임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2심을 맡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도
항소를 기각합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19일 대법원의 판결로 사형이 최종 확정되는데요. 대법원은 임병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군사법원의 판결을 확정하며 임병장이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고 인격장애 증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부대 내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괴로움을 겪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평소 친하게 지내거나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후임병에게도 소총을 발사해 살해했고 범행도 지능적이고 냉혹했다라고 판시합니다.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기 석 달 전 선임병들의 폭행 끝에 숨진 윤일병 사망 사건을 들어 참으면 윤일병, 못 참으면 임병장이 된다는 말까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사형제 폐지와 사형제 부활에 대한 논쟁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오고 있죠. 흉악범이 저지른 끔찍한 사건들을 보면 이래서 사형제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 역시도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이기에 어느 쪽이 옳고 그르다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한 사형수의 편지가 있어 읽어드립니다. 요즘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죽어서야 나갈 수 있는 절대종신형으로 대체하자는 언론 보도를 보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바꾸느니 차라리 지금의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절대적 종신형은 그 어떤 희망 없이 죽어서야 나가는 것이라고 하던데 희망 없는 내일을 살게 하느니 차라리 사형제도가 나을 것 같습니다. 희망은 사람을 힘들게도 하고 지치게도 하지만 바늘구멍 같은 희망이 사람을 살게도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사형이라는 형벌이 죄인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교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형수는 사형의 희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 사형을 선고받은 사형수들, 그리고 이들이 벌인 최악의 사건 세 가지. 소개해드린 저는 아나운서 김준상이었습니다.